하나, 둘, 셋! 400년 된 소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충청북도 영동의 성호 관광지. 사계절 내내 캠핑족들이 끊이지 않는 소문난 캠핑장입니다. 또한 가을이면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어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이 찾아오고, 주변에 강선대, 천태산 등 양산팔경이 있어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자연 속에서 숨쉬며 힐링할 수 있는 금강둘레길이 있는 이미 소문난 관광 명소입니다. 이런 송호 관광지에 최근 새로운 명물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금강을 가로지르는 송호 금강 물빛다리입니다. 송호 관광지와 강 건너 금강둘레길을 잇는 현수교로 총연장 288.7m이며 다리 양쪽 주탑은 국악의 고장 영동의 이미지에 어울리도록 전통악기인 해금을 형상화했고, 황금색으로 도색을 하여 멀리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1200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초속 30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다리 중간에는 3중 투명 유리 전망대를 설치하여 금강의 아름다운 풍광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물빛다리는 송호 관광지의 아름다운 단풍과 어우러져 한 폭의 멋진 산수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영동의 가을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게 단풍 구경 왔는데 새로운 다리까지 생겨서 너무 볼거리도 많아서 좋아요. 영동 여행 강추입니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고, 가을이면 단풍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 캠핑 애호가들의 천국 송호 관광지에 새롭게 들어선 송호 금강 물빛다리. 다리 위에서 송호 관광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고, 금강 둘레길도 30분 코스로 가볍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동을 넘어 대한민국의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과 힐링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충청북도 영동으로 떠나보세요.